안녕하세요. 세무서 우편물 읽는 법과 대처법 5분 특강 원내 세무사입니다. 오늘은 근로소득 등 발생에 따른 의무 상환액 안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부분은 우리 재학 시절에 대학교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 받는 통지서인데요.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재학 시절에 대학교 때 대학생 시절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. 이런 분들은 나중에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그 학자금 대출 상환이 유예되는데요. 반대로 말을 하면 일정 금액의 연간 소득 금액이 발생을 하면 그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할 의무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겠죠.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연간 소득 금액이 이 의무 상환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. 자, 의무 상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. 의무 상환액은 연간 소득 금액 중에서 상환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20%라고 정해져 있습니다. 여기서 상환 기준 금액은 2019년 기준 1,243만 원인데요. 이 금액은 총 급여 2,080만 원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런 여기서 연간 기준 소득 금액은요.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연말정산, 그리고 종합소득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신고 예, 달이 지나고 나서 그 전년도, 직전년도 기준 금액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이나 상속, 증여받은 재산도 이 의무 상환하는 소득의 대상이 됩니다. 그리고 최소 의무 상환액은 월 3만 원, 즉 연간 36만 원,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은 상환해라 라는 뜻이겠죠. 상환 방법은요, 소득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. 표 보시면, 빨간색 칸 보시면 고지서로,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금액으로 거의 납부를 하는 형식이에요. 근데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을 한번 보시면, 원천공제라는 방식이 있습니다. 원천공제는 그 상환액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자가 직접 납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. 그 상환 채무자가 재직 중인 회사,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월급 등을 지급할 때이 상환액을 원천 공제해서 납부하는 형식으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. 다시 상환 유예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. 우리 채무자들이 상환을 좀더 유예할 수 있는 제도예요. 신청 대상은요, 대학생인 채무자, 그리고 실직, 퇴직, 또 폐업, 육아휴직 등과 같이 경제적으로 조금 곤란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신청 기간은요, 원천 공제 통지서를 받은 해의 6월 1일부터 원천 공제 기간이 종료하기 전 1개월 전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유예 기간은 대학생인 채무자는 4년 동안 유예하실 수 있고요.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이유로 유예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2년간 유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5분 특강 원내 세무사였습니다.